여기 지금 이모 들어오니까 어깨 들고 빠질 것 같아. 머리 아프고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이 끼었는지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디지? 초로 당기는 곳? 그냥 집, 또. 그리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이제 친정 엄마 집 쪽. 믿는 종교가 이쪽이야? 딱히 믿는 건 없는데. 딱히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애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교회를 당긴다거나 절을 당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무속인 집에는 다녀? 무속인 집에는 철학관은 가짜나 죽겠네. 좀 댕겨봤고, 무속인 아니, 집에는, 네. 가짜나서 물어보잖아. 어? 이것도 아니, 왜 사주팔자들을 싸그리다 다 뒤집어 엎어놨지? 왜 사주팔자들을 본인 손으로 왜 싸그리다 엎어놨어요? 신랑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그게 무슨 말이죠? 사주를 다 엎어놨어. 사주에, 이름에, 아, 이름을 바꿔서. 뭐에, 아무것도 안 맞아. 즉, 나는 문녀이기 때문에, 신녀이기 때문에 이런 거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나는 몰라. 근데 본인이 집중? 뭐 하는 거? 뭐 하시는? 아니. 좀 닫아놓으실게요. 집중. 저도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점사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팔자를 내가 둘러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지금 모든 인간의 사주와 이름들이 계속 돌고 돌고 돌고, 이거 아니면 저거고, 또 저것도 마음에 안 들면, 이름을 왜, 이름을 원래 누가 지어줬지? 저는 알고로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고, 건다. 그리고 저거 뭐지? 애는 아는 철학관에 가서 지었고. 그 철학관은 돈 많이 벌어먹었겠다, 해. 이름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원래 있는 이름도 안 맞고, 지금 뒤에 개명할 이름도 안 맞고, 지금 두고 이제 보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름을 불리우는 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편견이 있다든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사주를 떠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불러준다고 하면, 그게 좋은 영향일 수도 있죠. 그치만 나쁜 영향일 수도 있거든. 할아버지가 장명했고, 그죠? 조상이 내려가지고, 조상이, 네가 이렇게 이렇게, 예쁘고, 선하게 자라도록 뭔가 장명을 해주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름, 네, 지금 이름, 지금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뭐가 그렇게 나아졌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을 텐데요. 인간 바람, 돈바람 많이 불었을 거고. 그리고 뒤에 이름을 가지면 바람나. 본인. 예? 네? 그리고 지금 대주도 고만고만 괜찮았거든. 근데 이 지금 불리우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돈이 손실이 계속 나요. 그리고 지금 임진생의 우리 아들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비상하고. 이해돼요? 근데 이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 흥이 참 많아져. 흥이 많아지면 애들이 사춘기를 겪지만 흥이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춘기를 곱게 넘어가지 않겠지. 그러면은 부모를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게 사춘기를 정확하게 지나가는, 적당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많이 타게 돼. 그런 면에서 이름을 함부로 짓거나 손을 대지 않죠. 나도 개명을 했어요. 원래 이름에서. 송아란 이름을 내가 무당 내리고 나서 우리 아빠가 지어줬거든, 장명을 해서. 우리 아빠가 큰 스님이라. 무당에 대한 사주를 내가 타고났지만, 그 앞에 불리우는 이름은 그렇지 않았거든.
근데 나는 소나무 송자에 꽃다자란 말이에요. 대나무 송자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무당 이름과 어때요? 굉장히 잘 맞죠? 내 사주팔자에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얘기고,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사주와 이름을 뒤집어가지고 계속 좋은 기운을 가진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헤매게 돼. 가정을 헤매게 되고, 가정들이. 그리고 본인들이 헤매게 되고. 삶을 새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내 사주팔자와 정확하게 떨어지는 이름을 가져야지만 된단 말이지.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는가, 뭐, 요,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요새 뭐가 제일 재밌어요? 글쎄요. 사실 별로 크게 없죠? 네. 내가 왜 팔이 아플까? 제가 지금 팔이 안 좋거든요. 얼마나 안 좋아요? 꽤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병원 이유는? 당겨도 별로 크게 차도 없고. 차도 없고. 이 집에 구슬하고, 그죠? 그, 당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재를 지내고 이랬던 학식 놓고, 글문이 이게 지금 집안이, 지금 사대문 집안이라 그러거든? 엄마가 고생을 제법 했을 텐데요. 네. 친정 엄마가. 네, 그 저. 시집에. 그죠? 위, 여기 때문에. 그런 집안의 자손이. 근데 딸아들을 구별을 많이 안 했더라. 그런 집에 자손이 태어나가지고 있겠지만, 그, 신줄이 비치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신줄이 좀 비치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얘기 안, 처음 듣는 얘기야?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지? 예. 어. 신의줄이 조금 있으면서 이쪽으로 자꾸 뻗쳐. 근데 뻗치는 거는 뻗치는 건데, 직성도 같이 뻗치니까, 장정들도 이기게 생겼는데, 마음만 먹으면. 아닌데. 이것 때문이 아니, 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컨디션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직성이 굉장히 뻗치면, 물어뜯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야지, 막, 이 뭐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큰 강한 직성을 가지고 있거든, 지금. 제가요? 엄마가? 공주님이? 저가요? 공주님이. 총 근데 치는 누르고 있는 상태지, 이런 누름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엄마는 엄마고, 공주는 공주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어? 영향이 계속 가시손을 뻗치는 것 같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엄마가 지금 같이 왔죠? 네. 친정엄마. 친정엄마 뚜껑을 열어보면 알 일인데 어느 정도 알 거고. 그리고 엄마도 직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 둘이 붙으면 싸울 텐데. 엄청 많이 써요. 네. 충돌이 대단하거든, 여기. 근데 그래도, 응? 효녀노릇 한다고, 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지만은, 이게 신의 기운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공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해. 그리고 우울증도 많이 와갖고 있는 것 같고, 우울감이나 상실감이나, 그냥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되게 쉬운 것도 아닌 입장에 놓였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산으로 가야 되는지, 바다로 가야 되는지. 근데, 어느 누가 본인 마음을 제일 잘 알아줘야 되냐면, 당연히 기본 섭리겠지만은, 신랑이 제일 잘 알아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런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극심한, 그런 것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해소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스스로를 자해할 수도 있고, 이게 뭐 극구 막 난리 이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나 또한 여잔데, 나 또한 사람인데, 하나의 주체인데, 나는 뭘 해야 되는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요? 일어나야 돼. 그렇게 되면 자꾸 허주실 수 있어. 그게 뭐예요? 귀신이 드나들 수 있단 말이야.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귀신이 집을 짓기가. 조상들도 가물을 타기가, 조상들도 가시손이 뻗칠 수 있을 만한 굉장한 환경이 좋아요. 온도도 좋고, 습도도 좋고, 정신 상태도 좋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안 되네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도, 그러면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냥 좀 사실 이제 여기 뭐 유튜브 보다 보다가 어떻게 타고 보게 됐는데 저는 딱 궁금한 거는 제가 이혼을 할수 있는지 이혼을 하게 된할 수는 있는지 아니면 하게 된다면 어머 하게 된다면 언제쯤 가능할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벗어나기만 하면 좀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는 안 놔줄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지시나지 막 골라서 해보고 막 세탁하는 것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잘안 떨어져서. 그거는 될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못해요. 범띠를 낳아놨기 때문에 범띠가 안 돼. 이 지금 자손이 아들이 네. 태어나면서 이미 이혼 수가 없어. 얘 사주팔자에 없어. 부모 집안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이가 그런 사주가 뜨지 않으면은 엄마 아빠는 이해 못 해. 그게 내 답이야. 절망이네. 절망이라고요? 네. 마음을 좀 다잡지. 뭐가 제일 불만이야? 뭐가 제일 마음을 아프게 해? 선생님한테 말할 수 있잖아. 울지 마. 울지 마, 응? 뭐가 제일 힘들어? 결혼하기 전부터 너무 안 맞아서 결혼을 하기 싫어서 결혼 전날도 그랬었고 하여튼 계속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서 강제로 억지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하고 나서 저는 제가 정말 잘하면 제가 10개를 해주면 그래도 10개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라도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정보다는 시댁에 정말 잘했었고 제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뭘 하고 뭐 주말 보고 뭘 해도 저는 일단은 내가 희생을 하면 그래도 반이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됐었고 그럼 무엇보다도 외모적으로도 되게 많이 무시를 했었었고 애 있는 앞에서도 그랬고 그러면은 안 살면 될 것은 왜 같이 사는지도 솔직히 저는 의문이고 너무 어려울 뿐더러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이 남자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 가능하지 않아.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을 해야 되겠고,
근데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치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인간 대우를 하지 않고 막뭐 되게 저급한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이혼 사유에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적으로는 엄마 얘기처럼 뭐어 그냥 니는 빈부모로 나와라. 그러면 그거는 동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에는 아기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꼬라지 계속 봐야 되거든. 난 지혜 있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거든. 그또 이름도 차라리. 바꾼 것도 실행해서 하도 바꿔라 해가지고 그래서 세 명을 다 바꾼 거예요. 안 바꾸고 싶었는데 어머님 자꾸 바꾸라 해가지고. 이걸로 바꿔놓으니까 신랑이 또지 멋대로고 지 잘난 또뭐 이렇게 막또 있어. 자꾸 다 뒤집어져.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름이 그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집안의 정치 자체가 어른들이 잘못 대먹은 것 같고, 그렇다고 아니면 좀 보란 듯이 보여줘. 그렇게 누워있고 막 이러고 막 하지 말고, 공주님, 죽음의 다이어트 해가면서 달라진 나를 보여준다든지. 처음에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지금보다 한 30kg 뺐었거든요. 그걸 빼가지고 지 일부러 이제 보란 듯이 했었는데 꼭 이혼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가 살 빼면 이혼해주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또 설명하니까 이혼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쁘니까. 그리고 또 신경 쓰여가지고 지가 싫어하는 게 뚱뚱한 거 그래 또 찌아프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여가지고 찌우고 귀여워. 집도 안 치우고 일부러 지 싫어하지만 곤란한 사람인데도 안 주니까 지금 귀엽다, 어떡해요. 귀여워. 너무 예쁘게 생겼어. 그러네요. 아니 이거 좀더 그렇게까지 생각해 봅시다. 응?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이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이 아니지만 근데 또 본인한테도 애도 좋은 영향은 남편하고 아니야. 안 좋아서 그때 이혼하자 했는 게 애가 제발 엄마 이혼 좀 하면 안 돼? 하면서 엄마는 왜 아빠랑 만나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애도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애가 뭔 그래서 잘못이냐? 환경 탓이지. 다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걔 남편은 피진 않아요. 부러질지언정 그러니까 너무 센 사람이고 아예 성향이 정반대라서 자기가 정해놓은 규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그걸 못 견뎌하는 성격이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다 맞추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다 맞춰도 자기는 나를 인간 대접을 안 하니까 그래서 별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혼을 아니, 무슨 막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외모에 대한 지적을 한다 하면 뭐라고 뭐 예를 시부리는 들어서 거? 뭐 애가 엄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그래서 하면서 나는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하면서 엄마가 뭐 세상에 제일 좋고 엄마가 이상형이야 하면서 엄마는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자기한테 친절하게 말을 해줘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니도 꼬라지 보이 눈에 훤하다 하면서 눈이 그래 낮아가지고 니도 그럼 80kg 돼지하고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면서 그러니까 니는 눈가리가 삐꾸라가 먹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애도 좀 통통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같이 살이 쪄가지고 그전에 살이 안 쪘었는데 그러면은 뭐 먹고 싶고 뭐 먹고 아빠 그러면 저는 그러거든. 그러면은 내일 조금 일찍 먹지 아니면은 뭐 오늘 먹고 약간 타협을 하면서 말로 하는 성격인데 남편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살라고 그건 개돼지나 똑같은 짓이다면서 그러니까 말로서 너무 상처를 많이 줘요. 애한테도 맨날 네가 그따구 하니까는 뭐 하여튼 애 친구하고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누가 그래 니랑 뭐 친구하고 싶으니까 제가 좀 자존감을 올려놓으면 한껏 낮춰놓고 그러니까 저도 10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원래 결혼 전에는 되게 자존감이 높았었는데 결혼하고 계속 눌리고 눌리고 하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되게 깊이 좀 갔었고 성격이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은 애한테 막 손찌검 타고 그러니까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행복하진 않아도 불행하다는 생각만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공주님, 그래 좀. 한 번만 더 그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이혼하게 도와줄게. 내가 찢어줄게, 그거. 떼내줄게.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어. 근데 이건 세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되게 좀 저를 많이 위해줬던 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걸 어떻게 참고 10년을 살았냐면서 맨날 그러거든요. 야, 찢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혼하게 도와줄 테니까. 그거 가능하거든요. 예, 네, 싹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번만 더그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전화해. 뭔 말인지 알지? 야, 고통받으면서 살지 마. 고통받고 살기에는 얼굴도 너무 예쁜데다가, 어? 네 마음가짐이면, 어? 뭐라도 해먹고 살겠다. 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좀 자꾸 일어나 있어. 어? 일어나고 꾸미고. 세상에 너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 알았지? 어, 까니까 더 예쁜데? 뭐 이쁘다 그러니까 더 아니 더 그게 예쁘네. 야,